여자 화장실에 따라가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몰카 범죄는 급증하는데 경찰은 범죄 사실조차 쉬쉬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여성들은 불안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남성이 PC방 안으로 들어가 한 바퀴를 돌며 주변을 둘러본 뒤 한 여성 가까이 앉아 힐끔힐끔 쳐다보다 사라집니다. 복도에서 서성이던 남성은 이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여성이 집에 가는 길까지 따라와 재차 촬영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적발된 몰카 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1%나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은 원칙적으로 범행 사례와 수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담당자는 경찰청과 지방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 정보 일체를 말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정황과 수법 등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네 이렇게 하니까 몰카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이렇게만 하지 어떤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면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경찰은 시민들에게 피해 사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성을 안심시키겠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